그런 그에 대해 배우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이 신인 배추라는 건 뛰어나세요. 아주 뛰어난 눈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감독님을 진짜 존경하게 됐고 김종학 감독님께서요 정말 이만큼 움직여야 돼? 고개는 여기서 또 요만큼 돌아야 돼? 그거를 다 가르쳐주셨어요. 손잡고 다니시면서 행동을 주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야 역시 김종학 감독님이시구나. 무섭기로 소문난 김종학 감독이었지만 사실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배우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연출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갑작스런 비보는 함께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빈소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버지 같으신 분이어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되게 큰 산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놀랬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거장 감독님을 이렇게 잃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 당신 이름 김종학이는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살아있는 김종학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 즐기면서 자기가 탄생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슴에 담았다고 생각해. 영원히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끝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셨어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지영씨. 네, 연예가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두 가지 취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고영욱 측이 제출했던 피해자 A양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피해자 A양의 출석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그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피해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해자 A양과 그녀의 지인 그리고 문자보건기술자 E씨 이렇게 3명 모두 불출석해 재판정에는 고영욱 혼자 섰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고영욱 측이 제시한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 성립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붙이고 있는 상태죠. 검찰 측은 피해자 A양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날 재판이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짓고 고영욱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구형한 상황, 차기 항소심 4차 공판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몇 시간 전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냐고요? 개그맨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가 사귄대요, 글쎄. 드라마 등에도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죠. 그의 연인 임지은 씨 역시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 연애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두 분이 친구 관계로 지내신 지는 좀 오래돼서 네.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시 같이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계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은 개그맨 배우 커플이 많은데요. 거절당할지라도 끝까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개그맨 분들 같은 분들은 당당하죠. 정말 받아줄 때까지.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는 이미 부록을 넘긴 나이로 벌써부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요. 네.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임지은 씨의 수줍은 고백을 받은 고명환 씨. 과연 그의 대답은? 내년 3월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분 좋은 소식